우리가 진공소에 오시고 나서 한 3, 4년간 과일 식과 노력을 했었잖아요. 부단히 노력하다가 진공소에 공부만 하시려고 하다가 이제 아, 스님, 우리 뭐 자유롭게 함께 합시다.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또 우리가 이 프라나로 가자고 하는 게 진공소에 더 강력하게 일어났잖아요. 몇년 동안은 호흡식에 대한 그 준비를 잘 했지요. 이제 그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 이게 호흡식으로 간다 하는 게 그게 결국 쉽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이제 준비 기간이 이게 상당히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한 뭐한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우선은 의식의 큰 이제 전환이 필요하지요. 확고하게 자기가 신적인 존재, 의식임을, 보편적 의식임을 이제 체득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몸마음이 자기라고 알고 그 단계에 있으면 조금 이거 쉽지 않거든, 이 길로 오는 데가요. 그리고 또 내면의 어떤 직관적인 인도랄까요? 어떤 그 사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뭐 이제 이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고 있는데 지금 음식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지요. 제가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한번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저거 이제 제가 출가를 결심하고 그 순간에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출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집이 그렇게 뭐 부유해서 냉장고에 과일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집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출가 전에 어머니한테 이제 가겠다고 했을 때그 전날 어머니가 과일을 채워놨더라고요. 냉장고에.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 이제 그렇게 해갖고 제가 이제 그 출가의 길로 갔는데 처음으로 출가를 한 곳이 부산이었어요. 부산에 뭐산 밑에 있는 암자였는데 작은 암자였는데 마침 그 스님이 또 불사를 하겠다고 그 일하는 아저씨들 한 열몇 명이 계속 식사를 하셨어요. 그 내가 행자니까, 처음 출가해서 행자였으니까, 새벽 3시에 예불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아저씨들이 그렇게 나무, 깎아놓은 나무들을 다 담아가지고 버리고, 그러면 음식 준비해서 또 점심을 먹고, 그것도 오후에 2시에는 참을 줘야 되고, 그럼 또 저녁 준비를 하고, 이렇게, 사실은 나는 출가를 했을 때는 도를 이루겠다고 뭔가 내가 지금까지 그 근원적으로 풀리지 않는 숙제를 풀려고 사실은 출가를 했었는데 그냥 먹는 일, 먹고 사는 일에 그냥 푹 빠진 거죠. 거기는 불사를 하겠다. 그때는 그 시기에 89년도 요때인데 그때는 전부 다 가는 데마다 불사를 했어요. 가는 데마다 절들이. 그래갖고 거기에 한 1년여 있었는데, 뭐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 빨래나 해줘야 되고, 빨래나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섯 끼를 매일 준비를 해야 됐었으니까 아주 징글징글하더라고. 근데 그 스님의 욕망은 더큰 사찰을 지어야 하고, 돈은 없는데 빚을 내서 더 많이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공부는 안된 상태에서 불사만 하려고 하니까 삐걱삐걱 되는 거예요. 거기 위에 이제 중간 스님이 한분 계셨고 내가 이제 행자였으니까. 근데 아 여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방황을 했는데 뭐 오대산에서도 가서 1년 있었고 그다음에 양산에 가서도 1년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가는 데마다 오대산 가는 데마다 거기도 또 지붕불사를 했네. 지붕불사만 하면은 좋은데 아침에 예불하고 뭐 거기도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다섯 끼 응? 예불 끝나고 나면 막눈 비비면서 또밥 준비해야 되고 밥 먹고 나면은 아저씨들 참 해드려야 되고 참 먹고 나면 또 점심밥 준비해야 되고 그또 잘한다고 뭐 칭찬받는 게 아니고
온갖 구박이란 구박은 다 받아야 돼. 그리고 똥 걷어 치워야 되고, 뭐 나무 다 뽑아가지고 옮겨야 되고,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너무 열심히 살았거든. 근데 너무 그 시집살이가 너무너무 심한데, 이 단내가 나고 코피가 나올 정도더라고. 그래서 내가 잠을 딱 자는데, 내가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는 거야, 끙끙대면서. 그러다가 내가 그랬어요, 그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야 돼? 하고는 그 짐을 딱 내려놓으니까, 내려놓고 이제 점심 준비하러 딱 갔는데, 부엌에서 또 온갖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뭐, 막 눈이 벌게갖고 뭐라 하니까, 아, 예, 야, 알겠습니다. 하고 나는 바로 그때 정리하고 나와버렸어. 나와가지고 이제 고무신 씻고 나오는데, 그때 내가 1년 동안 그 아저씨들 밥 해주고 했던 그 차비가 얼마를 주냐면, 5,000원. 5,000원을 받아서 왔어요. 그리고 헤매다가, 다시 이제 또 내 혼자서, 그래, 머리는 삭발은 한 상태라. 그래갖고 그 상태로 다시 다른 데로 간 게, 그게 또 양산이었어요. 거기는 양산, 거기는 스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 열 몇 분 계셨고, 그 스님, 노스님 계셨는데, 거기 또 너무 잘해 먹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 이 상을 그, 막 그냥 한 20첩 밥상에 밥을 차려야 되니, 그럼 행자들이 얼마나 일을 해갖고 하고, 그 끝나고 나면 설거지 시간이 한두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 무슨 공부를 하며 뭔 도를 얻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8개월 넘게 이렇게 있다가, 그래도 나는 위안을 삼았어. 저녁마다 천배를 하고, 열심히 경을 외우고, 열심히 했는데 나는 몸은 지치고, 아, 그러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너는 여기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느 노 비구니 스님이 계시니, 거기 가서 설거지나 해주고 밥 해주면서 공부를 가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스님 말을 도저히 따를 수가 없더라고, 나는. 도저히. 그런데 내가 이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 내가 머리를 깎고 행자로 이렇게 돌아다니니, 나를 정말로 비참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대우를 하는구나. 그래, 차라리 머리를 다시 길러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내가 고향집을 다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늙은 노모가, 그때 나는 어머니를 그거 하고서 내가 왔는데,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아, 그래, 어머니라도 마지막 내가 좀 시봉을 해드리고, 그리고 내가 머리를 그렇게 좀 기르면은 가야겠구나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대학을 못했으니까, 예. 학원을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또 했네? 그 커피점에. 예. 커피점, 전문점에 시간당 그때 뭐 한 800원인가 900원이었는 것 같아, 내 기억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머니한테 있다가 한, 5개월인가 6개월 지나니까 머리가 길더라고요. 예. 하고 다시 재출가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예. 그러니 제가 20살부터 행자 생활을 해가지고 결국은 5년간, 그 기간이 5년이 걸렸어요. 많이 헤맸는데, 아이고, 내가 참 스승을 막 믿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는가. 기대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단지 내가 마지막 기댈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그래도 공부를 할 수 있고 뭔가 내가 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겠다는 그런 뭔가, 그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거기에 내가 행사 가면서 5년간에 내가 무수한 곳에서 불사를 하고, 거기에 불사에 그냥 아저씨들 밥을 해주고 온갖 시집살이를 살고 그랬던 그 무수한 시간들, 그 5년의 시간을 다 내가 가슴에 묻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올라갔냐면, 그때 가을이었는데 단풍에 완전히 진짜 붉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그래, 올라간 단풍이 막 뒹굴고 있는데 내가 그랬어. 내가 이제 여기서 진짜 승려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나는 죽어서 나올 것이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갔죠. 네, 거기는 차마 말은 못하고. 근데 내가 이제 머리가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스포츠를 머리를 하고 들어갔으니까 이제 받아준 거지.
받아줘서 다 숨기고 그동안에 혼자 생활했던 건 저는 까맣게 숨겼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이제 걔를 받았는데 옛날에 혼자 생활했던 어떤 스님이 나타난 거예요, 집에. 그리고 나를 딱 보니까 옛날에 그 5년 전에 자기랑 나랑 혼자 생활했는데 지는 이제 숙녀가 돼갖고 있었고 내가 혼자니까 말을 한 거야. 저 혼자님이 다른 데서 내가 5년 전에 같이 혼자 생활했다고. 그 시집살이가 어떻겠어요? 세종 때 개받고 이제 개받고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 2년간의 시집살이는 아마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 얼마나 행자들이 11명인데 밥하고 나면은 또 엿을 구우네. 그리고 박상을 만드네 겨울에는. 그러니까 종일 먹는 일. 징글징글했겠죠. 근데 우리 집은 어떻게 우리 집은 어떤 집이었냐면 정말 된장만 먹고 나물 하나만 먹던 그런 집이었거든. 근데 내가 사찰에 가가지고 출가해가지고 먹는 거는 잘 먹었는데 그 먹는 것 때문에 공부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 하루 종일 수행이라는 게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 근데 그 겨울에 엿을 만들고 조청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자기들한테 고맙게 했던 분들 있잖아요? 시주들, 시주 단월들에 다 보내는 그런 작업을 했던 거죠. 그러니 진공 선생님이 그때 왔을 때, 처음에 오셨을 때, 스님 프라나를 가고 식사 안 하는 그거는 어떠냐고 했을 때, 내가 그때 포기가 일어난 게 내가 너무 많은 세월을 동안 그 7, 8년의 세월 동안 내가 긴 혼자 생활 지금 내가 내 나이 또래에서 요즘 혼자 생활 뭐 1년 안쪽이에요. 6개월만 해봐 아마 스님 될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그 5년 6년에 6년간의 혼자 생활 그리고 세종까지 하면 8년이에요. 8년 8년 동안 제가 너무 먹는 것에 하는 일들이 진저리가 찾았어요. 정말이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진공 선생님 오셨을 때 내가 진공 선생님의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처음 시작이 뭐냐면 그날 타파날 오셨는데 아, 식사를 좀뭘 드시겠냐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과일로 이렇게 식사를 한다. 배 하나 하고 사과가 있더라고. 이 친구 차 안에. 나는 여기에 포도가 있었거든. 포도와 이 친구가 가져온 배하고 사과로 이렇게 해서 심플하게 한 끼를 먹으니까 숨이 쉬어지더라고. 숨이 쉬어진다는 게뭔줄 아시겠어요? 아마 지금까지 내가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중에서 나처럼 행자 생활 오래 하고 나처럼 그렇게 잘 먹고 음식을 그렇게 하는 그리고 가는 데마다 불사를 했으니까 그리고 옛날에 불사했으면 오전에 아침에 식사 6시 잠은 8시예요 좀 점심 11시 50분 오후 2시에 잠 저녁 6시 5시죠 다섯 끼니를 가는 데마다 그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맨날 다리가 퉁퉁 붓는 거예요, 다리가. 그래, 뭐, 새벽부터 밤까지, 저녁까지 먹는 데만, 왜 봐봐. 먹는 데 무슨 미쳐있는. 그 중간에 중독이죠, 그죠? 예. 음식 중독이라, 그게. 지금 아마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많지 않겠나. 그 중간에 한번 내가 갔었잖아. 거기 가가지고 한번 먹었거든요. 옛날 생각하면서. 거기서 나올 때도 마지막에 나오니까 5천 원 주시더라고요. 5천 원 받고 고무신 신고 그리고 근데 그때 행복을 느낀 게 뭐였냐면은 그 산을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는데 내가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승려도 될수 없고 혼자로서 이제 5천 원 차비 5천 원을 받아가지고 신발을 신고 내려오는데
아마 그때가 결제 기간이었는 것 같아. 비구니 스님들이 반항을 치고 도를 구하겠다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울컥하더라고. 나를 금생에 내가 기필코 내가 이 본성을 보고 말리라는 그게 굉장히 강하게 왔어요. 진짜 그때 내가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래 계곡의 물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돌뱅이 위에 앉아가지고 내가 다짐을 한게 있어요. 나는 내가 이제 승려가 된다면 내가 5년간 넘게 행자생활을 해서 내가 승려가 된다면 내가 진정으로 내가 이 진짜 이 본성을 보지 않으면 내 심장에다가 내가 꽂으리라. 내가 이걸 이루지 못하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갖고 이루지 못하면은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괜찮다. 그렇게 내가 왔어요, 생각이. 그래서 그 어려운 것들을 결국 이겨내고 그리고 나서 강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경공부는 하겠지만 저도 그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300명 대중을 먹고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 일이? 진짜 숨이 쉬어졌을 때가 뭐냐면 강원을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갔어요. 강원을 졸업하고. 그때 내가 자유를 느끼겠더라고요. 아니, 자유롭고 싶더라고, 아예. 나는 진짜 너무 싫더라고, 그게. 그 대중이 많은 대중 속에서 그 먹는 거 가지고 막그 분주한 것이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정 풀어나 갈수 있겠구나. 다시 먹어봤잖아, 중간에. 먹었잖아요.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걸 나는 확실하게 내가 알았어요. 진공 선생님 어땠어요? 별로 유쾌하지 않지. 이게 이제 지금 음식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비만이나 이 만성 질환, 기타 암이라든가. 뭐 우리나라는 뭐 대학의 암 병동이나 뭐 이런 암 전문 병원의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고요. 당뇨라든가 고혈압,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은 전부 다 음식으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우선은 음식의 양을 줄여 나가야 되겠죠. 세끼 먹는 사람은 두 끼로, 두끼 먹는 사람은 한 끼로.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음식도 줄이고 이제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순수한 음식, 채식 위주로야 이렇게 식단을 바꾸면서 하는데 이제 우리의 진정한 참나는 완전하거든요. 그 무엇도 필요 없는 완전함입니다. 그래 우리 본성에 이제 이걸 알게 되면요. 이 호흡식이라 하는 거는 물질적인 음식을 먹지 않고 프라나라 하는 우주적인 에너지 혹은 빛인데 뭐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이걸 이제 흡수해서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건데 이게 본래 모든 사람한테 프라나 호흡식을 할수 있는 그 잠재력이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라 하는 게 모든 사람 안에, 모든 존재 안에 이미 갖추어졌는데 단지 그것을 발견을 못했어요. 이제 깨달으려고 이렇게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하듯이 이제 이미 우리는 신적인 존재거든요. 의식하는 존재인데, 우선은 이제 자기의 본성을 보게 되면 완전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호흡식은 우리의 몸과 의식을 우리 본성에 정렬하는 거거든요. 완전함. 그러니까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는 외부의 어떤 에너지를 끌어오지 않고요. 바로
우주 전체로부터 공급을 받는 이제 그런 삶이랄까요? 일단은 이 프라나 의식이 열려야 되거든요. 순수한 초물질이랄까요? 창조의 의식, 빛으로부터 우리 몸과 마음이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의 근원으로부터 바로 음식을 공급받는다는 의미거든요. 그전에는 그 태초에는 그 인간들이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래요. 한번 음식을 맛봄으로 인해서 몸도 무거워지고 예. 그 신의 그 어떤 그런 능력을 예. 상실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더 발전하고 단일한 의식 속에서 집단적인 생각인데 새끼를 먹어야지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잘 먹어야만 된다라고. 예. 5대 그 영양소가 골고루 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나중에 내가 이렇게 건강검진 받는 거 보니까 몸이 더 망가져 있더라고. 우리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통이라든가 괴로움, 질병들은 신적인 존재한테는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우리 본성이 행복함, 평화로움, 기쁨이거든요. 현재 인류는 물질적인 음식으로부터 이제 공급받는데 이게 한 차원 더 호흡식을 한다 하는 그런 물질적인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빛이라는 음식, 이 에너지를 이제 우리 몸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24시간 이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몸 전체를 이제 프로그래밍 한다랄까요? 두 번째로 포기를 할때 이제 먼저 나타난 게 과거에 나한테 음식에 대한 이제 지독한 나의 이제 그 시집살이의 근원에는 음식이 있었거든, 중심에. 예. 그 음식 때문에 나는 그렇게 공부할 수 없었고 너무나 분주한 그런 한 5, 6년은 뭐 거의 뭐 먹는 데에만 나의 모든 수행이 다 들어간 거죠. 그 예. 어린애가.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한근 8년간을 먹는 데에 나의 청춘을 바쳤다. 예. 먹는데 음식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청춘을 바쳤는데 그렇게 해준 사람들이 지금 뭐 없다. 그러니까 그때 노스님 시봉했던 노스님들 뭐 살아계신 분은 별로 없다 지금. 다 가셨죠 뭐. 현재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몸은 아주 조악한 불완전한 몸을 갖고 있거든요. 물질적인 음식을 먹다 보니까 노화를 경험하고요. 호흡식은 완전한 몸, 빛의 몸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 잘할 수 있겠습니까? 확보합니까? 뭐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선생님? 새롭게 그렇죠. 이제는 호흡식을 하더라도요. 진짜 편안하게, 진짜 그냥 저절로 공급이 되면서 예. 갈수 있는 구조가 됐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그때만 해도 뭐 그래도 저기 아무래도 뭐 수입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일도 많이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아직은 준비가 안 됐는데 요번에는 우리가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그때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 1년 동안은 이제 저희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1차적인, 그게 아마 1차적인 준비고, 이제 2차적인 이 준비를 잘 하게 되면 이제, 요거는 좀, 준비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이번에는 저도 아유 그냥 그때는 그냥 끊고 이 갑시다 이래는 거 과일 먹는 건데 이번에는 우리가 스스로가 아 이제 이게 필요가 없구나가 이제 온 거죠. 예. 자연스럽게 왔고 또 이렇게 찾는 분들이 계속 과일을 갖다 주셔가지고 공급이 되는 바람에 더 이제 아 이제는 진짜 필요 없구나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 예, 이게 이제 저절로 이게 와야 되거든요. 내면에서 더 이상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물질적인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게 일어나야지만 이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저절로 일어나야 되거든. 우리 내면에서 억지로 이걸 무슨 개발한다거나 뭐 이런. 일부러 하는 건 예. 안 되는 거야. 예. 이거는 이게 하나가 돼야 돼. 의식하고 이 몸이 자연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호흡을 하기 호흡을 숨 쉬는 게요. 예. 일부러 뭐 고의적으로 쉬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자연스럽게 숨이 들어오고 산소 공급이 되는 것이고.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잠잘 때도 뭐 호흡이 저절로 되는 것이지 일부러 뭐 이렇게 뭐 하려고 해서 호흡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산소 그렇죠. 공급이 되는 건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이 프라나도 그런 것 같더라고. 아, 예. 자연스럽게 이제 되니까 그걸 좀 예. 먹으면 너무 배가 부르니까 일단 지금은 예. 지금 상태가 한 끼만 먹어도 너무 예. 배가 부르니까 예. 천천히 이제 건강한 음식으로 약간 그렇죠. 해야지 몸이 건강한 상태로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모든 예. 사람들이 다 수행을 하는 거지 뭐 어떤 사람만 수행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삶 속에서 다 수행을 하니까 예. 이제 몸이 이렇게 우리한테 와서 이제 단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단식 부분에는 이제 손을 놨습니다. 더 이상 이제 단식을 하시는 분들을 받지 않고요. 이제는 프라나 쪽으로 가시는 분들 오셔서 이제 예. 과일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 이제 우리가 호흡이라든지 가는 길을 같이 이제 예. 공유하면서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연락 주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걸 이제 짜서 예. 프로그램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제 그대로 예. 이제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프라나로 가시는 분들. 그리고 과일만 먹고도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분들만 저희들이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낸 시간들이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다 이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 프라나 호흡식으로 갖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구도자들 혹은 수행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물질적인 음식으로 인해서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요. 괴로워한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럼 우리 시대에는 깨달음의 시대도 활짝 열려있고, 이 새로운 차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보들이 열려있어가지고, 고대에도 소수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음식을 먹지 않고 이 빛으로 사는 존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인류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각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한데요. 누구나 이 물질적인 음식을 먹지 않고 순수한 빛, 프라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누구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미 알지 못했고 개발하지 못했고요. 또 그런 정보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물질적인 음식에 과도한 이제 욕망을 내 가지고요. 얼마나 더 심플하고 가볍게 이제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가는 거. 예. 예. 욕망이 이제 줄어들고 그러니까 순수하고 평화로운 시간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 예. 이제 그거 하나 보고서 가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니까 예,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거는요 외부의 에너지 외부의 물질적인 것들을 소비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완전히 독립되어진 의식이기 때문에 전체가 나기 때문에 전체로부터 모든 것을 늘 공급받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에게는 항상 충만함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길을 걸어왔다. 딱 그 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예. 뭐 자연스럽게 이 길로 왔기 때문에 과거의 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네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아지셨으니까 저희들 보면서 할 수 있는 거 같이 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재밌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심각하게 볼 것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진공 선생, 일로 나와봐요. 일로 나와봐요. 벌써부터 잠잔다고 들어갔어요? 예. 아니 그 며칠 좀 훈련했다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춥지 않습니까? 오늘 추워요? 예. 그래서요?
따뜻한데 오늘은 쉬고 있습니다. 쉬고 싶어요? 네. 그럼 내일부터 훈련 잘 받을 겁니까? 예, 내일부터 날씨가 풀리니까 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오늘은 네. 일찍 쉬세요. 예. 네. 사람 말이야.